네,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운태민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보실 종목은 ABL바이오고요. 코드번호는 298380이 되겠고요. 현재 시각은 오후 1시 48분이 지나가고 있겠습니다. 일단은 ABL바이오 어제 제가 브리핑을 한번 해드렸는데, 그 댓글에 어떤 분이, 개발 공시하고 하락하다가 자리 잡는 척하다 동그라미 친곳에서 개발 중단 발표해서 하락한 거인데 코로나 치료제 개발 공시하고 하락한 거예요. 치료제 실패 공시해서 하락한 게 아니고 드립 치시면 안 됩니다. 뭐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여기서 제가 그 어제도 뉴스 기사를 보여드렸죠. 여기 부분. 정확히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 이때죠? 이때. 제가 어제도 이걸 똑같이 보여드렸습니다. ABL바이오 코로나 항체 치료제 공동 개발 착수 9월 14일. 그리고 ABL바이오 다국적 바이오기업 하이파이바이오와 테라퓨틱스와 함께 코로나19 항체 치료제를 개발한다고 14일 밝혔다. 뭐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완치자 혈액으로부터 개발한 ABL901은 사스 COV2 표면에 위치한 스파이크 단백질을 표적으로 삼아 세포 감염을 막는다. 그래서 항체 공학 기술을 도입해 일반 항체보다 반감기가 월등히 길어 치료 효율 증가가 기대될 뿐만 아니라 일반 항체와는 달리 예방에도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기사가 나왔는데 나온 시점이 이때였다. 9월 14일 아까 기사 보셨죠? 9월 14일 날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반등하다가 여기서 음봉전환으로 마감을 했죠. 여기에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기사 보면서 분명히 말씀드렸죠. 코로나 치료제 개발 소식에 강세를 보였고, 개발 소식이 이제 중단이 되려고 하면서 여기서 불확실성이 있었다. 불확실성이 있다가 여기서 다시 이중 항체에 관련해서 이슈가 있기 때문에 다시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올라갔다라고 어제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이게 뭐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인데 설명이 어떻게 되든 간에 코로나 치료제 개발 뭐 중단으로 인해서 이게 지지부진해서 떨어졌다가 여기서 불확실성 해소하면서 다시 급등이 나아졌다 뭐 이런 설명을 제가 어제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을 뭐어 이제 댓글 달아주신 분께서는 코로나 항체 치료제 개발 소식에 이게 떨어졌다라고 이제 이렇게 어쨌든 확정지어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데 코로나 치료제 개발에 있어서 확정이 돼서 이 부분에서 올라갔던 거죠. 이 부분에 올라갔던 거고, 이 부분은 다른 이슈로 인해서 떨어지는 건데, 코로나 개발 관련해서 중단을 발표하는데, 뉴스 기사에는 10월달, 11월달에 발표가 났어요. 근데 코로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코로나 개발 중단으로 인해서 이때 이렇게 떨어지고 여기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다시 올라갔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은 뭐 어떤 거였냐면, 뭐 뉴스 이제 보통 이제 일반 이제 투자자분들은 보통 뉴스나 이런 공시 보고 공시만 보시고 이제 이거를 이제 판단을 하시는데 그 전에도 여기서 코로나 임상 개발 소식에 급등을 했다가 떨어졌던 이유는 사실 셀트리온하고 뭐 아니면 녹십자 이런 3상 뭐 긴급 승인 사용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이런 부분들이 긴급 승인 사용 아니면은 뭐이뭐이임 이상 예의상 뭐 이런 식으로 이미 가고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에 대해서 이 ABL바이오도 이제 사업은 추진은 했지만 사실 뭐 너무 늦게 이제 시작을 한 거죠. 사실 9월달, 10월달에 시작하면 이미 다른 곳은 뭐 3월달, 4월달, 2월달 이때부터 준비를 했는데 너무 늦게 시작을 해버리는 바람에
사실 기대감이 많이 없었어요. 기대감이 없어서 이제 뭐 중단을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내용도 찾아보시면 아마 거의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제가 브리핑에서 들은 바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여기 부분에서는 코로나 개발 중단으로 인해서 악화가 되면서 점점 떨어지고 여기서 불확실성을 해소한 다음에 다시 이제 반등을 줘서 올라갔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렸던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내용에 좀 어쨌든 간에 좀 오해가 있으시거나 하시다면 답글을 다시 달아주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성심성의껏 이렇게 방송으로나 아니면 답글로나 댓글을 달아드리니까 그 부분 꼭 남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ABL바이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발 중단 악재성을 어쨌든 해소를 하고 다시 반등을 줘서 올라가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중항체 관련해서 가지고 있는 회사가 ABL바이오 앱클론 파메신 3개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ABL바이오는 내년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4일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진행하긴 하는데 여기서 연구 성과가 잘 발표가 된다면 어느 정도 기술 수출로 도약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동안 연구 성과를 발표한다는 내용으로 보여졌는데 결과를 발표하고 난 후에 연구 성과가 좋다고 판단이 되면 또 기술 수출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지 않을까 뭐 이런 이슈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도 한번 봐주시면은 ABL바이오 내년 일부 파이프라인 임상 1상 진입 이렇게 떠 있습니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파이프라인이 어떻게 보면은 ABL바이오에서 가장 내세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중 항체 관련해서 내세울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기술 수출도 5건 이상 했으면 어쨌든 간에 저희 시장에는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요거를 좀 단기적으로 들고 가실 부분 단기적으로 들고 가셔도 되지만 좀 차트가 지금 나쁘지 않은 차트예요. 그래서 시간 조정을 받고 있는 차트다 보니까 어느 정도 계속 들고 계시면은 충분히 수익을 많이 실현하고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내년 1월에서 2월까지는 좀 봐주셔야 하지 않을까. 아니면은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열리고 난 후에 뭐 2, 3일 정도는 더 봐주셔야 하지 않을까 요런 개인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ABL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또 시장에서 인정받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항상 신약 관련해서는 기술 수출한 적이 있냐 없냐가 항상 따져보고 있는데 그거에 관해서 여러분들도 이제 신약 개발하는 회사 이런 관련해서 종목을 선택해서 매매를 하실 때 항상 이 회사가 기술 수출을 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 번씩은 따져보고 짚어보시고 나서 그 다음에 매매를 하시는 게 좀 올바른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쨌든 뭐 2% 3% 때 이렇게 마감을 할 수도 있는 좋은 이제 우상향을 하는 여건에 이제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계속 저는 여기서부터 상승을 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생각을 하시고 매매를 좀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쨌든 간에 뭐 앞서 방송 이제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몇 개 찝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댓글을 항상 궁금하신 거나 뭐 이해가 안 되는 부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좀 달아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좀 뭐 댓글 달아주실 때 어쨌든 뭐 욕하지만 않으면 욕하거나 시비성 댓글만 아니면 제가 웬만하면 달아드리 니까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시고 뭐 여기서 물리거나 여기서 물리거나 아니면 여기서 물리신 분들도 대체 언제 올라갈까 이런 거 굉장히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남겨 드리거나 아니면 다음 방송에서 그런 댓글들을 찝어서 좀 서로 이제 질문했으면 이제 답이 오가는 그런 Q&A 형식도 제가 좀 앞에 이제 종목 분석하기 전에 먼저 해 드릴 거니까 언제든 남겨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달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방송 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에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해보시면 상단에 AP투자연구소라고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깜빡깜빡거리는 무료 추천 종목 여기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밑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뭐 저희는 이제 투명하게 저희 소장님께서 이렇게 공개를 해주시기 때문에 뭐 오늘 날짜 뭐 어제 날 그 금요일 날짜 한번
봐볼게요. 금요일 날짜도 이렇게 뭐 금요일 무료 추천 종목 18.82% 이전 2승 이렇게 두 종목 나가서 두 종목이 다 올랐다. 이런 식으로 나와지고요. 그리고 무료 추천주 당일 9시부터 실시간 댓글로 시작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미국 나스닥하고 뭐 나스닥 이제 미국 지수가 어떤지도 이렇게 나타내지고요. 그리고 이 내용도 나와요. 미국 전일 미국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장 시작 30분, 20분 이런 식으로 계속 나와줍니다. 그래서 현재 시간 9시 신테카 바이오 현재가 21,000원 기준 매수 이렇게 나오고요. 두 번째는 9시 1분 휴캠스 현재가 24,800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이 주가 그 차트도 이렇게 항상 같이 함께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금일 오전 9시에 추천드렸던 종목 추천 매수가 21,000원에 제시해드렸고 추천 매수가 대비 8.91% 상승했습니다. 신테카 바이오 수익 축하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쭉 이렇게 내려보시면 뭐 금일 무료 추천 종목 두 종목 추천하여 두 종목 모두 수익 내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때도 있고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뭐 3전 2승 1패 뭐 이렇게 나오는 거를 만약에 확인하셨다 그러면은 이렇게 쭉 내려보시면 이런 식으로 금일 무료 추천주 세 종목 추천하여 두 종목 수익 한 종목 보유 비중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이런 식으로도 이제 개요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보유 기간 만약에 물렸다면 어떻게 들고 가야 되는지 그리고 1차, 2차, 3차도 나오니까 요거 매수 매매 전략 가격표 이거 소장님께서 직접 이렇게 짜 가지고 항상 올려 주시니까 요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런 것도 리징 특징도 한번 익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내려보시면 이런 식으로 장 초반 증시 상황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메시지가 꾸준히 이렇게 나오니까요. 뭐 사실 마이너스가 많이 나서 마이너스를 좀 많이 하고 싶거나 아니면 단기적으로 좀 수익을 창출해서 내가 목돈을 좀 만들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AP투자연구소 들어오셔가지고 무료 추천 종목 받아보시고 수익 내서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성과가 나와서 좀 불편함을 해소했으면 좋겠습니다. 또는 이제 수익 많이 내서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좀 경제나 이런 쪽으로 상황이 좀 괜찮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AP투자연구소 검색하셔가지고 종목 이렇게 매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